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. 언니 녹음 중에 또 제주도 가신 거예요. 녹음은 언제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아이디로 오빠한테 너 제주도냐? 이렇게 온 거예요. 문자 멘션이. 그런 식인 거예요, 애들이.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논 게 오빠랑 연애를 했기 때문이고 좀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, 오빠를. 그래서 오빠 그런 거 좀 마음 상하는 것 같아요. 알겠다. 이상순 씨는 만약에 효리 씨랑 헤어지면 한국에서 못 살겠는데요. 너 어디냐? 너 어디냐? 너 미국이냐? 다 지적해가지고. 야, 이상순 씨 한번 모시고 싶네요. 여기. 그러게요. 오신 거 아니죠? 잠깐 들어오라고 해도 돼요? 아니면 아 진짜 저는 상관없는데. 오~ 안녕하세요. 웬일이야. 다음 주.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남자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남자 댄스랑 키스하는 퍼포먼스 할 때. 아유 죽여버리고 싶죠. 저를 발판으로 자기가 일어나겠다고. 야 지금. 효리 씨가 무슨 광고 하고 싶죠? 아유. 호니 호니 호니. 10점 만점 10점이고. 와. 저는 과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. 네. 결혼하실 건가요, 둘이? 자연스럽게 뭐 두 분이 결혼하시면 영배 씨가 주가 부르시고. 그렇죠. 와. 밥할 분위기인데요? 때가 되면은. 텔미는 불러야지. 메이크업 안 해도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야? 메이크업 안 해서. 그리고. 저 좀 쉬고 싶어요. 이런 말을 하면 쟤는 되게 싸가지 없는 애. 씩씩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의 여린 눈물. 그 누구도 저한테. 넌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여자들을 위한 여자들만의 시간 2013 땡큐 패밀리 번개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여자라서 땡큐. 일브라초 아브로 뷰포 뭐 한다 이